안녕하세요. 요즘 올리브영에서 제일 핫하다는 마스카라를 제가 사용을 해봐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제 지금 올리브영에서 단독 기획 중인 지베르니 제품인데, 지베르니 픽싱 마스카라라고 해요. 블랙이랑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블랙 브라운, 요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50시간이나 컬링이 지속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올리브영 1위 제품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뿌리부터 밀착해가지고 이렇게 컬링이 되면서 한 번에 이렇게 터치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리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지금 1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한 지한 12시간 정도 된것 같은데 지금 하나도 뭉치는 것도 없고 뭔가 마스카라를 많이 하더라도 이렇게 무겁다는 그런 느낌도 지금 너무 없어.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오늘도 화장을 하기는 했어요. 이게 약간 눈이 살짝 이렇게 커브가 있잖아요. 그 커브에 맞게 약간 브러쉬 자체도 살짝 컬링이 이렇게 커버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랐었을 때한올한올다 발라주기 때문에 꼼꼼하게 발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질적으로 바르는 모습이랑 그리고 비포 애프터 비교샷이랑 그리고 이게 왜 1위인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들 이거 한번 보시면 다들 너무 사고 싶을걸요? 지금 올리브영에서도 그렇고 지금 단독으로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원 플러스 원으로 같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혹시 제 영상 보고 나서 이거 너무 갖고 싶다 하면은 지금 사야 돼요. 원 플러스 원이니까. 그리고 컬러도 그냥 브라운이면 잘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블랙 브라운이라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티가 나면서 엄청 과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서 눈화장 처음에 과하게 안 하고 난 마스카라를 좀 진하게 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블랙 브라운 컬러. 이게 블랙. 그래서 명확하게 브라운 컬러랑 블랙 컬러랑 차이가 나는데 일반 브라운이었으면 잘 티가 안날 텐데 블랙 브라운이라서 티가 잘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는 여기 쪽에다가 발라봤는데 이쪽은 이제 블랙을 한번 발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뷰러 없이도 올라가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워터프루프 제품이다 보니까 땀이라든지 물 유분에도 되게 강하고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평상시에 나는 마스카라 약간 알갱이 떨어져서 좀 싫다 아니면 좀잘 지워지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